아니, 저희 이제 당 접수는 다 끝났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당직실. 예, 당직실. 결정이 하셔가지고요. 당직실에서 오늘 날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당직실 보시면 안내를 받으세요. 아까 서류 한 장을 그 오리지널을 저기 쌓이는 거를 찍진 안 했죠. 여기서 좀 받아주고 끝내면 됩니다. 예, 컨디션에서 다 끝나셨으면 이제 저 가셔야 될,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. 태양비고 처음에 안 써. 여러 사람 쓴 거 있어. 여러 사람 쓴 거 있어. 그럼 재미나서 찾아. 외동강의 기적을 이루자. 일단 나가. 네, 여기서 외동강의 기적을 이루자. 그리고 그것도 소송 건 아닌가? 네. 가서 모시고 오셔야 돼. 저분 저 모시고 좀 나가세요. 죄송합니다. 이거 핸드폰. 내가 이렇게. 우리 핸드폰 누구 거예요? 선생님. 아까 일단 가지고 나가세요. 네, 이거 다 갖고 나가시고. 저 누가 저 모시고 나가시면 저분. 우리 저 선생님 저 저기 저기 한 분도 모시고 나갈 수 없나요? 과장님 막 계속 시골 좀 보여 가지고. 예. 누가 당신 나가야지. 우리가 문제를 넣어놔서 시끄럽게 돼버릴 것 같아서. 누가 이야기 잘 아시는 분이. 좀 아시는 분이 좀 보시면 나가요. 그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한 분이 지금 왜 이야기 받 계속 말 끊지 않던 것 같아요. 당직실 밖으로 나가서 가야 돼요. 우리 이거를 넣어야 돼. 선생님 가시죠. 아니요, 저기 당직실은 어차피 대기 한 그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. 근데 거기 한 분. 예. 그다음에 친구 예약을. 나가는 장면 직전은 법원 마크 하나 찍었어요. 네, 반바퀴 돌아가세요. 정문 여기 돌아가시고요. 아, 좋아요. 그 서류. 뭘 그 30점을 넣었는데 그냥 받으셔 가지고 뭘 해 가지고 뭘 그렇게 아니 당직실이 어디 지역에? 가시다가요.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돼요. 여기 인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예.
여기 있습니다. 일단 좀 접수도 그리고 이거 이제 안녕하세요. 첨부 서류가 있거든요. 네, 네 다 같이 해주시죠. 같이 해줄까요? 아까 그 원고 서류 다 저한테 줬죠. 가져오신 거 가져오죠? 네. 아니 완전히 접수 끝나잖아요. 여기 이렇게 접수 끝나는 것에 네. 한다니까 직원들 증명이 아니라. 이거 딱 보이도 모니터 이거... 공유했잖아요. 공유하고 예? 하는데. 이거 여기서 칠레에서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. 촬영 아무데나 막 하지 마세요. 그러면 아니 여기 계시니까 못 하죠. 네. 아 무라지 새끼들 네. 빨리 빨리 하세요. 중요한 네. 서류니까 서류 완전 접수 되는 것까지는 네. 안 찍는다고요. 그리고 여기 직원들 안 나오게. 안 되니까요. 네. 이거 저거. 네. 뒤에 있을 거. 여기 아 거기 따로 수행인지 따로 그리고 서명 증인들 원고들 명단 좀 묶어서 찍어도 될까요? 예, 묶어서 찍어도 됩니다. 제가 분류를 해줄까요?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 좀 탱이로 묶어서 예. 꾸며주시면 제가 한번찍니까 예. 여기까지가 그 소장으로 들어가는 거죠. 명단을 한꺼번에 좀 묶어서 예, 예. 예, 그걸 좀 마감해가지고. 네.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묶어요. 여기 있는 증인 원고. 저기 있다고 시켜줘요. 아 증인 원고. 시계 걸어서 뭐하죠? 뭐가 남는다. 이게 진술서 작성하신 분들 사실 확인서. 사실 확인서. 이렇게 써놓고 그게 증인 사실 확인서입니다. 진술서. 각각이야 전부. 일단 접수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. 나중에. 그리고 이거 첨부 서류 찍고 다 됐습니다. 하고 조대영 씨.
저는 제안은 아니